뭐 맘 먹고 왔잖아, 그래서. 완전 공복이야. 너 뭐 먹었어? 아, 못 먹겠더라고. 좀 너무 긴장돼. 나도. 서우가 아침밥 해준다니까. 성공한 인생 살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김주영쌤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서야, 예서야. 당연히 올 100을 맞았어야지. 허세가 아닌 기세로 아무거나 해보렵니다. 나의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안녕. 너 그 말 진심이냐? 걔네가 좀만 더 잘해주면 나한테 목숨까지 바칠걸? 화이팅! 누나, 이제? 더운가? 되게 신났네, 근데? 아,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왜 이렇게 신났어, 너? 아, 신나지. 야, 야, 나 떨려, 떨려. 아, 빨리 자, 빨리 자라고, 빨리. 뭐야?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야! 뭐 하고 있었냐, 그래? 우리 많이 기다렸어, 서구야. 아니. 우리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아, 제발 그만해! 야, 네가 진짜 뚝딱이던데? 나 방송 다 챙겨봐. 귀엽잖아. 귀여웠어. 아, 그리고 나한테 잠을 왜 못 잤냐는 거야. 근데 얘 1화에 저 잠 못 잤어요. 이러면서 등장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왜? 뭐, 긴장돼가지고. 너 무슨 뭐 바닷가에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고장난 척을 해? 막 봤지? 1화에 속도 한 10도 안 나는구만. 뭐 그래서 뭐 노래가 겁 많은 척. 야, 고장난 척. 내가 오토바이랑 그런 건 무서워해요. 또 막 그리고 막 너 근데 칭찬 엄청 받더라, 선배님한테.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 이러면서. 너 그리고 설거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 우리 막둥이 이러면서. 너 나한테 자리 뺏기면 어떡해? 그래서 혜윤이는 오늘 밖에서 자고. 나 야외 지침이야? 야외 지침. 텐트 가져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나 여기 트렁크 이거 빌려줘. 트렁크에서 잘게. 아, 이게 그 집이야? 집이야. 우와. 야, 생각보다 엄청 크다. 진짜 크다. 나 너무 떨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선배님! 선배 안녕하십니까? 아, 선배 안녕하십니까? 오, 그래. 오. 반가워. 네. 처음 보지? 네. 그래. 아,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그냥 믿었어 엄마. 믿었어 엄마.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와. 저기 요 집 뒤에 이런 의자 있어. 네. 앉으려면 하나씩 갖고 와. 네. 아 네네. 네. 시원. 네, 들어. 오. 애들이 잘생겼네. 너하고 친해? 제가 너무 애정하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 어, 너 잘한다. 너 캠핑 좀 했구나. 아니요. 아니요, 캠핑 안 해봤어. 아, 어, 어떻게 알아, 근데? 어, 바퀴 달린 집을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런가? 바퀴 달린 집에 이 의자 피는 방법도 나와? 야, 너까지도 크네? 넌 이 멤버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들려요. 여기가 여기가 근데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게 근데 너무 그래서 대화가 안 들린다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했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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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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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드라마 찍을 때 이 쓰리샷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어. 네. 포스터도 그럼, 이렇게 쓰리샷. 야, 그럼 렌즈를 가까이 당기지를 못했겠는데? 그래서 혜윤이 항상 밑에 이렇게. 박스 깔고. 아, 밑에 박스 깔고? 네. 박스를 아예 레드커펫으로. 네.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쭉. 네. 근데 너네 말 잘 안 들려. 뭐라고 얘들아? 야, 둘이 사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봐봐. 누가 더 봐, 이렇게 서봐. 옆으로 프로필로. 저는 가끔씩 혜윤이가 머리 안 감고 오면은 정수 냄새가 살짝 정수 냄새가 살짝 살짝 야 무슨 얘기야 이게 야, 오늘 감고 왔어 자 앉아 앉아 야, 자, 이제 앉아 우리 불 좀 쬐라 불 좀 쬐라 불 좀 쬐라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 들었어 서우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 네, 네 정말 애정하는 친구들 그 19년도 작품 했을 때 다 시작품을 신인... 다 만난 거야? 네 다 신인이었는데 뭐 대본 리딩 끝나고 막 같이 카페 가서 머리 싸매고 대본 공부하고 막 너네 셋이 많이 친한 모양이고 네 많이 친합니다 아 이쁘다 나무 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뭘 직접 만들어진 않았고 사왔구나 네 저는 뭐 많이 사왔네 저는 꿀설기라고 아, 이 안에 꿀이 들어있는 거야? 백설기인데 꿀이 들어있는 아. 그 요거 하나만 그러면 네네네 네, 네. 모두도 말씀드려 어떤 거? 어떤 거? 아 아직 근데 사실 아 그게 제 차에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서구 잘 부탁한 드린다고 떡을 사실 스태프분들 것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와 우리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네 가져와 그럼 어 가져와. 오야 고맙다 혜윤아. 그러니까 운동이지 나도 완전 운동이야. 일로 나가면 안 되나?
어, 안 뛰어도 돼. 네. 어. 네. 야. 오야. 이렇게. 고급진데? 막내 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야. 와, 근데 되게 이쁜데? 꿀떡하고. 야, 고맙다. 와, 근데 되게 이쁜데? 진짜 고맙다고. 혜은아 고맙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이쁘네요. 그래? 오늘 좀 많이 신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 또한 되게 지금 텐션이 업돼지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너무 다행이다. 근데 저랑 19년도에 작품 했던 김혜윤 배우라고 하고요. 그 친구는 이재욱 배우라고. 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친구들이에요. 김희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표정이야, 희원이야. 그러니까 오해 없기를 바래. 아. 가장 기쁘고 반가울 때 저 표정이야. 아. 선글라스 끼는 게 더 반가워 보이지. 그지? 아 일단 형 일단 앉아. 야 이렇게 하고 있지 마. 일단 앉아. 야 이렇게 하고 있지 마.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것 같잖아. 일진처럼. 그래, 앉아요. 자 앉아 앉아 앉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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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 애들이 서로 이 찐들이래 친구가. 그래서 캠핑도 많이 다니고. 19년도에 같이 작품하고 3년 지났는데 진짜 그때 저희 다 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으쌰으쌰 했던 막 찍다가 아, 근데 네. 재욱이지? 네 맞습니다. 불편하네.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군대도 군대 갔다 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 일단 오른 다리를 왼쪽 다리에 올린다. 실시. 아니 어느 쪽이든 오른 다리를 왼쪽 올린다. 실시. 그렇지. 그리고 몸을 뒤로 기댄다. 팔짱을 껴서 뒤통수에 갖다 댄다. 팔짱을 껴서. 그렇지, 딱 이게 기본 자세야. 자, 이렇게 아~ 하고, 그래, 이렇게 좀 있어야지. 너무 이렇게 빡세게 있으면 안 돼. 하여튼, 됐지? 네, 설명해줘. 그래. 너네가 오니까? 스팸은 그냥 구울 거야? 스팸은 그냥 계란이랑 같이 구우려고 하는데. 야, 너는 무슨 냉장고랑 키가 똑같아? 어, 뭐, 오케이. 뭐야? 너도 그러네? 너도 그러네는 뭐야? 어, 무슨 냉장고랑 그렇게, 냉장고랑 키가 똑같아? 너도 그러네가 무슨 말이야? 짧은 방 같다? 얘 움직여. 그러니까 너 아까 너무 신기했어. 근데 왜 이렇게 아파? 내가? 어 그렇네? 다쳤네? 다쳤네. 움직여. 어.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은 아, 귀여워.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할 거 아니야? 밥부터 해야 되나? 야, 내 호흡 가져가면서 할게. 아, 알았어. 연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다 열심히 하고. 근데 너랑 나랑은 이 나이 대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 쌀뜨물 좀 냅둬. 그래도. 야 쌀뜨물 어디다 쓰게 쌀뜨물? 그 된장찌개 한다고. 아, 야 얘가 또 야 보통 애가 아니네. 야 부탁해 너가 해줘. 어? 어 할 게 없네. 좋은데? 그니까요. 야 너네가 와서 너무 좋다. 응? 너네가 와서 너무 좋아. 아. 지대가 높아서 물이 좀. 야, 사도를 구워? 어. 이거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너 백종원 선생님보다 요리 잘해? 아니, 마지막에 너도 맛있어서. 야, 너 오랜만에 볼게. 야, 너가 뜯게 들고 후라이팬 앞에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야, 나 하긴 해. 솔직히, 근데 너네들이랑 갔을 때는 너가 있으니까 안 하지. 나 나쁘지 않아.
조금만 더 보자. 이거 기... 야, 그... 야, 고기 기름이 착용되기 전에 마시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이잖아. 아, 그만해. 얘네 자꾸 싸워요.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냥 어디, 어디 넣으세요, 넣으세요. 넣어서. 얘네 자꾸 싸워요. 대상이야. 나 앞으로... 근데 나 뭐 해? 너... 아니, 그러면 너가 팸을 한번 씻고 잘라주라. 선생님, 그럼 너 방만큼 할까요? 밥이요? 밥 물량. 아니, 그 고실고실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 식료버섯 어떤데? 아니, 여기 고실, 고수백미 있어요, 선생님. 진짜? 예.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걸 물에 씻어? 이거 원래 물에 씻는 건가? 이걸 물에 씻으라고? 응? 아 근데 원래 팸을 물에 씻으면 어때? 아니 팸 기름기 빼려고 물에 씻는 거야 친구들아 제발. 근데 이걸로 닦으면 안 돼? 이렇게? 응? 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얘들아. 아니 야 그게 어려워? 팸을 물에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어려워? 아니 물에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 나 요리 진짜 못해 근데. 성경 아니 물에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 두 가지 너한테 부탁했어. 자 얘들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도마가 이걸 도마를 안 꺼내도 되나? 도마 뭔지 알지? 메이비 이거. 어 정답이에요. 맞지? 어쩔까? 어떻게 할까? 야 이거 김성우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있어. 야 너라고 생각하고 야 찌그러졌어. 고맙다. 야 근데 빼 구울 거 아니야? 어. 너 짜게 안 먹고 싶어서 한다는 거지? 그치. 왜 짜게 왜 안 먹어? 난 이걸 물에 처음 씻어봐. 나도. 그래 나도 처음 들어. 아니 보통은 뜨거운 물에 한번 넣다 빼거나 이러지 않아? 아,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너가 하자는 대로. 물에 씻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 이거 무슨 처음이야. 되게 무서워. 공시렁 되지 마세요. 아, 네. 선배님도 안 계실 때는 게스트가 왕이 아닙니다. 힘내라, 힘내. 저기 가라 좀. 야 너네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이는 어떤 한 신혼부부 같아. 그치? 뭘 그치야. 야, 저 착한 놈이네. 뭘 그치야. 되게 막 오순도순. 너 진짜 잘한다. 지혁이 잘하지. 너 혜은이 칼칼한 거 좋아하지 않냐? 어, 나 매운 거 좋아해. 완전 맵게. 이거 좀 두 개만 써가지고. 어슷? 청량이지 이거. 청량 고추. 이게 햄을 썰어볼게 얘들아. 보통 이렇게 썰지 않을까? 이렇게? 뭐해? 근데 이거 뭐에 쓸 건데? 구울 거 아니야 저거? 구울 거지. 아 굽는다고? 한 방도 야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아 야 그 너무 얇고. 나 기술 과정 만점이야. 기술 과정 만점이라고? 응. 삐뚤빼뚤 먹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아니 오늘 저녁은 좀 다른 여행보다 조금 색깔이 틀리긴 한 것 같아. 아니 오늘 뭔가 약간 바이브가 아이고. 갑자기 뭔가 되게 확 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옆에 이제 친구 친한 제일 편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너지가 있지. 그래. 그래서 연애 상담이나 이런 고민들 할 때 되게 잘 맞아요. 저. 아니 연애 상담을 둘이 한 적이 있어. 네네네. 그럼 결혼이 중요해? 연기가 중요해? 전 연기요. 넌 연기? 네. 결혼이야. 저도 결혼이야. 어 진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온전히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나 같이 나이가 먹고 같이 의지하고 위로받고 위로해줄 네. 수 있는 자녀가 생기고 하는 어떤 이 관계가 오로지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생활인 것 같아서 결혼 생활은 그렇지. 나도 그런 주의야. 그럼 너도 지금 뭐 만나는 친구는 없는 거야? 네. 너도 없고? 네. 사랑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 가슴 아래라 하다가 그냥 저는 제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 퍼주는 스타일. 그래 딱 그럴 것 같아. 나랑 사귈래? 좀 퍼줘라 좀 나 좀. 아니 다 퍼준대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 퍼줬다가 헤어지면 다 뺏어오는 스타일이야? 배로? 배로? 배로 가져와? 오, 거의 투자 아니야? 야, 그럼 사랑이 엄마 이자 놀이지.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런 거. 오히려 좀 미련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주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아니 퍼주기만 하고 끝나? 뭐 안 되면 끝나는 건데. 아니 뭐 나랑 사귀자고. 깔끔하다.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이다. 나중에 지금 이제 20대 배우면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 나중에 한 60살 먹어서 뭐가 돼 있고 싶냐? 사실 이 직업을 꿈꾸면서 단 한순간도 진짜 단 1분도 다른 직업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점점 제가 너무 조급해지고 너무 야망이 넘어서서 욕망이 되고 이 꿈을 너무 제가 욕심을 많이 낸다? 네. 너무 막 제가 터질 정도로 쥐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연기를 준비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뭔가 여기에 막 급급한 게 아니라 뭐 그래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고 이렇게 좀 넓게 보게 된 게 그 친구 덕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막 자책하고 이제 계속 막 그렇게 하면서 아, 이 역할을 다른 배우가 맡았으면 더 좋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지. 희선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를 고른 감독과 작가의 눈을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까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네 말이 맞아. 네 나이 또래의 배우가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는 그 고민이 맞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난 너무한다 굳이 할 필요 없어. 20대가 넘어서 사회인이 되잖아. 죽을 때까지 이 사회에서 선택되어진다는 거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맞아요. 대부분이 그 선택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사실은. 20대 때 고민은 20대 때 맞게 해야지. 해 뜬다 이제 안개 사이로 여기. 야 이거 저 물 한 개 펴가지고 자전거 타기 딱 좋은데. 그럼 이제 지금 다 나갈까? 제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자전거 길 조심해라. 예. 야 한 바퀴 딱 돌고 오면 되겠네. 우와. 뭔지 알지? 좋다.
알고 보니 고수. 좀 무섭네요. 천천히 가면 돼. 자꾸 소중해 혜윤이야 저거. 아니 얘가 갑자기 가속이 붙어. 혜윤아 천천히 가. 아. 야 이쁘지 않냐? 야 안개 물 타는 거 봐. 와 예술이다. 오. 우와. 대박.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예뻐. 우와. 저 노란 개가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저기 이제. 우와 진짜 예쁘다. 와 말도 안 돼. 아 좋다. 어떻게 색깔이 저래? 와 진짜 예뻐. 우와. 야. 와 진짜 예쁘다. 뭔가 애국가에 나오는 가을 하늘 같아. 너무 좋다 진짜. 약간씩 따뜻한 게 너무 좋다.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 나왔을 때보다. 여기 갑자기 근데 왜 피아노가 있어? 말도 안 돼. 여기 되게 신기한 곳이야. 너 초딩이야? 내가 보여줄게. 오. 어우, 손이 아무지네. 아주 조그만 게. 사진이나 찍을까? 저기다 되는 모양이다. 네. 파란데. 네. 다 왔어요. 자, 오케이. 네. 와.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길터놓은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이다. 아, 길이 어쩜 이러냐. 무릉도원이라고. 야, 우리 집에 일이 왔었어도 좋았겠다. 어, 진짜. 완전 여긴 뭐. 잘 왔다. 이 안에서 사진 찍으면 되게 몽환적이야. 그래. 오!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짱 이뻐. 진짜로? 와, 진짜 잘 나온다. 그렇지. 지금 광도 딱 이쪽이라서. 진짜 대박이다. 여기 어.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가자.
네. 아이야야야야야야.